레디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해보세요. 뭐 해본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토덜이에요. 어느 날부터 내 컴퓨터가 게임이나 작업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 속도가 더 느려진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컴퓨터 내부 청소만 해줬는데 컴퓨터가 빨라졌다? 말도 안 된다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죠. CPU 팬에 먼지가 많이 쌓이거나 담배를 많이 펴서 먼지가 방열판을 막고 있을 때, 또는 CPU 팬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나서 온도를 못 낮출 때, CPU에 스로틀링이 걸려서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스로틀링이란 기기 보호를 위해서 일정 온도 이상 CPU 온도가 올라가면 성능을 다운시켜서 기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일단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확인 방법은 ADA64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고, 해결 방법으로는 첫 번째, 먼지 청소, 두 번째는 써멀그리스 재도포, 세 번째는 더 좋은 CPU 쿨러 장착, 네 번째는 케이스 뚜껑 열어놓고 선풍기 틀고 쓰기, 다섯 번째는 더 좋은 에어컨으로 바꾸는 방법, 여섯 번째는 북극에 가서 북극곰이랑 같이 컴퓨터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실전으로 가볼게요. 어려운 엑스피를 끝까지 붙여. 무슨 게임 때문에? 그 러브비트라는 게임이에요. 리듬 게임. 그게 엑스피에서밖에 안 돼요? 엑스피에서 잘 돼. 잘 돼요. 그럼 요즘 컴퓨터를 사가지고 저기 10에서 하셔도 될거 아니에요? 퍼펙트 같은 거 그런 게 엑스피에서 네. 돼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이 엑스피 많이 쓰거든요. 원래는 잘 됐는데 케이스로 바꿀 겸 기사님 네. 불러가지고 난 후에 케이스 바꿀 때뭐 하셨었는데? 포맷도 있어요. 포맷도 케이스를 바꾸고 포맷도 포맷하고 다른 건안 하셨어요? 네, 다른 건 그럼 그 기사님한테 물어보셨어요? 느려졌다고? 네, 게임해서 한다니까 무슨 게임 하냐고 물어보길래 똑같이 말하니까 네. 그 게임 잘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알겠다 했어요. 그럼 컴퓨터가 그 게임 말고 또 다른 게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 게임만 해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건 아니에요. 여기 밑에 걸 선택하라고. 네네네. 아이5 469고, 디파로 오버드 의심에, 16769. 일단 A데이터는 정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상태는 지금 현재 다 양호, 양호, 양호 돼 있으니까, 오류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일단 SSD는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테라도 일단 상태는 양호하다고 다 나와요. 좀 통역이 높네요. CPU 온도가 지금 55도, 56도 이러고 있어요. 원래 이거는 그렇게 부하가 많이 걸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높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틀려 있네. 이거 잠깐 봐보실래? 이거 보면 이 핀이 4개잖아요. 흔들면 이거 3개는 가만히 있어요. 얘는 그냥 심하게 흔들려요. 그죠? 이쪽이 지금 들렸단 얘기예요. 빠지거나 아니면 안에 부러졌거나. 여기 보면 CPU 스로틀링 해가지고 오버히팅 디텍티드. 그러니까 CPU 온도가 너무 열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가 CPU 속도를 제한을 해서 지금 속도 온도를 강제로 내리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CPU가 지금 열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까 CPU 온도가 좀 의외로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CPU가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열이 올라가니까 지수로 성능을 다운시켜서 지금 열을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게임에서 느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지금 CPU 열이 받아서 CPU 스로틀링으로 강제로 다운시키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거의 안 잠겨져 있는 수준인데 그냥 뚝뚝 빠져버려. 보면 이렇게. 이거 하나 부러졌죠, 제가? 네, 부러져가지고 제가 덜렁덜렁 한 거예요. 네, 꽉 끼질 않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건전히도 수명이 다 됐으면 좋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그 LMS 이탔던 게 꺼져,
건전 지가 수명이 다 됐네. 지금 빨간 줄이죠? 원래 요 밑에 줄이 녹색 줄이 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기를 빼놓으면 시모스 값이 유지가 안 되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요 검은 화면에 하얀 것이 나오던 거 그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담배 피세요? 담배 안 나. 네. 혹시 남한테 뭐 중고로 사신 거예요 이거? 아니 예전에 폈어요. 지금 끊었는데. 아, 담배 인이 좀 많이 되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 가서는 제가 먼지 다 제거했어요. 어. 보통 담배를 피면 네. 그 인이 배기면 먼지가 잘 안 떨어져요. 접착제 붙인 것처럼. 아.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반 먼지는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에어로 불면 난리거든요. 네, 담배를 피면 찐득찐득해져서 접착제처럼 붙어버려요. 그래서 전자제품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사람 몸에도 나쁘지만 전자제품에도 안 좋아요, 담배. 지금 일단 온도가 38도가 떨어졌어요. 아까는 50도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CPU 스로틀링이라는 아까 빨간색 문구가 안 나오고요. 화면을 확대하고 GPU 이제 컴퓨터에 부하를 걸어서 온도를 쭉 올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 CPU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80도, 90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또 CPU 스로틀링이 걸린다고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한 1분 돌렸는데 여기에 또 CPU 스로틀링이 걸렸네 어쩌네 나오면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멀쩡한 것 같거든요. 보통 여기 2분 정도 되면 최고 온도를 찍어요. 지금 이제 70도 정도고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CPU 스로틀링은 걸리지 않고 CPU 온도가 최대 부하를 걸었을 때 80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대부분 정상이거든요. 90도까지도 문제 없는 거고. 지금 이제 70도 정도에서 아까 70에서 68로 떨어졌으니까 70 정도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정상인 상태가 된 거예요. CPU는. 여기서 맨날 바로 보는 거잖아. 지금까지 잘 되세요?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더 해보세요. 뭐 해본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확실히 다른데? 신기해. 이 행동 괜찮죠? 어제는 미국 사람 많을 때 바로 그랬죠. 어, 시작하자마자 그랬어.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어제는 5분 안에 해도 되겠어요? 네, 원래 사람 많은데 어제 네. 했을 때는 바로 사람 많으면 네. 막 끊기고 했었는데 지금은 네. 아예 지금은 잘 되세요? 네, 지금 그런 거 없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꺼도 돼요? 네네, 네, 꺼도 돼요. 나가기요? 네. 근데 요거 아, 그거 펜 확인해 봐야겠네. 그거 펜은 좀 중요한 그거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을 식혀주는 펜이기 때문에 그거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있으면 좋은 펜이기 때문에 아 펜이 연결이 안 된 걸로 뭐 아 여기 꽂히는 데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제가 BW100을 뿌려서 여기 이제 접촉이 안 좋은 걸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돌아가고요. 내가 드라이버까지 다 잡아줬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